오늘 이제 여러분께 제가 이제 들려드릴 내용은 200의 많은 시들 중에서 장진주하고 행로난이라는 두 편의 시입니다. 장진주는 예, 술과 관련된 아주 가장 유명한 시예요. 장진할 때 장자가 청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주란 말은 술을 마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술 마심을 권하는 노래, 술을 청하는 노래예요. 자, 이걸 이제 한번 제가 쫙 옛날식으로 한번 읊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진부젠 黄河之水天上来，奔流到海，不复还。君不见高堂明镜悲，白发照如青丝，不成雪。人生得意须几欢，莫使金樽空对月。前生我在必有用。 千金散尽还复来。 제가 진짜 한 잔 먹은 것 같죠? 군불견 황하지수 천상내 불려도에 불보해 그대 보지 못했는가? 황하의 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힘차게 흘러가지만 바다에 도달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 인생이 아무리 멋지게 휴황하게 살아도 일단 한번 죽어버리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높은 고대광실의 그 밝은 거울 속에 비치는 흰 백발을. 분명히 아침에는 푸른 실같이 젊음이었더니 이젠 벌써 저녁더니 흰 백발이 되었구나. 인생 단초가다 이 말이죠. 뭐 나 젊다 이제 영화일 것 같은 젊음도 순식간에 늙어져서 이제 전문적이 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이 인생을 예, 마음껏 즐겨보자. 이러면 인생 득이 수신한 인생이 득이하면 좋은 일 있으면 득이한 일 있으면 그거 즐거움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이 즐거움을 함께 한번 마음껏 즐겨보자. 절대로 이 황금 술잔에, 이 멋진 술잔에 이 술이 없이 그냥 빈 달빛만 받게 해서는 안 된다. 멋있죠? 갑자기 가서 막 술 마시고 막 놀고 싶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 얼핏 보게 되면 뭐 술 먹고 세상 다 잊고 그러자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면 이런 얘기 나와요. 하늘이 나에게 재주를 주었으니 반드시 쓸 때가 있을 것이다. 천생 아재 필유용 이런 멋진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만큼은 꼭 여러분 기억하고 있다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생 아재 필유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 하늘이 나에게 이런 재주를 주었으니 이런 재주를 가진 나를 반드시 써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뒤에 보면 천금 산진. 이 천금, 내가 갖고 있던 큰 돈을 다 흩뿌렸어요. 다 흩었어요. 여기에 투자하고 저기에 투자하고 그 다 이게 지금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다시 그런 노력들이 그렇게 지금 보자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노력들이 나중에는 전부 다 돌아올 것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올 것이다. 낙관적이죠? 이게 신념이에요. 200이 앞에서 야 인생 말이야 뭐 있어 즐거운 일 있으면 마음껏 즐겨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술을 권했죠. 근데 사실 200이 이 시를 지을 당시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200이 25 나이에 나와가지고 이 벼슬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동문서주 애를 써요. 그런데 번번이 좌절돼. 그래가지고서 계속
거듭된 연속된 그 저희 좌절 때문에 불우한 시절이었어요. 그럼 기가 죽겠죠. 아이고 안 되는구나. 아 나 이제 뭐 내 인생 이렇게 그냥 끝나버린 모양이구나. 이렇게 풀 죽을 만한데 그런데도 딱 호기롭게 술잔을 들고 크 인생 득이 수진하여 황금 술잔에 술 핀 채로 달빛을 대하게선 안 된다. 술 마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 그건 뭐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하늘이 나 같은 재주 있는 사람을 내었으니 반드시 쓸 데가 있을 것이다. 천생 아재 필요용. 이 확신 때문에 그래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 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 술을 마셔요? 거기 뒤에 가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술 한참 먹다 보니까 뭐 양을 잡아라, 소를 잡아라. 한번 마셨다 하면 300잔은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술을 계속 이제 막 술을 권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한참 지나가지고 주인 보고 왜 주인 왜 술 안 가져오지? 술 떨어졌어요? 이러면서 술 떨어졌다면 내가 타고 온 이 준마, 오하마, 내가 입고 온 가죽옷, 천금구, 이 천금이라고 하면 비싼 옷, 애 불러서 이거 가지고 가서 좋은 술로 바꿔오도록 하시게. 내가 이 술 먹고 이 술로 만고의 근심, 만고수라고 합니다. 만고의 근심을 오늘 밤 내가 녹여버리겠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화마 천진지우 후월장추 환매지우 열통쇼 완구초. 200을 막 보는 것 같죠? 뭡니까? 만고수. 이렇게 많은 대가. 그냥 자기가 타고 온 비싼 이 자동차, 지금으로 보면 자동차잖아요. 말이니까. 이 준마를 팔고, 뭐 아주 이 옷까지 다 저장 잡힐 정도로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술을 사서 그가 없애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시의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만고수예요. 만고수가 뭐냐면 만고의 근심이라는 뜻인데 영원할 것 같은, 옛부터, 훤 옛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근심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네 글자로 얘기하면 회대불우. 재주를 품고 있는 사람이 때를 만나지 못하다. 그 회대불우의 근심입니다. 옛날부터 중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큰 뜻을 품고 훌륭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훌륭한 임금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그 뜻을 펼치지 못한 채로 그냥 시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회대불우의 근심입니다. 야, 나도 이 회대불우 이런 꼴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절망감. 이런 낙담, 이것이 이제 200을 지배하려 드린 거예요. 거듭된 실패 속에서 나는 안 되는구나. 이번 생에선 망했구나. 이거 뭐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생망?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결국은 내 삶을 옥죄겠구나. 끝까지 이게 만고수예요. 이 회제불우의 감, 그것을 일단 털어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200이 장진주에서 얘기하는 그겁니다. 우리가 일상 살다 보면 많이 좌절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한 일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된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가장 경계할 것이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되겠구나. 난 글렀어. 이런 낙담, 이것들이 가슴에 우리 안에 이게 차오르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200이 지금 털어내고자 하는 것은 술을 먹어 털어내고자 하는 것은 그런 정서, 그런 부정적인 정서다. 장진주에서 여러분께 이제 200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풀 죽어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요즘 그렇죠. 뭐 삼포 시대니 뭐 그래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서 풀 죽어 있는 그런 젊은이들한테 200이 1300년 전에 200이 말이죠. 지금도 살아와서 이렇게 권고한다고. 기운 내라. 그 안에 있는 나는 안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모든 감정을 털어내버리자. 내가 자네의 그 나쁜 그 부정적인 감정이 다 일소될 때까지 내가 옆에서 뭐 준마도 팔아서 천금구 가득도 팔아서 술 사줄 테니까 이거 먹고 털어내. 그리고 명심할 것은 자네의 갖고 있는 그 재주, 그것은 하늘이 준 것이니 반드시 그 재주를 쓸 날이, 잘 써줄 그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니 힘내자. 이것이 장진주의 200의 음성이에요. 술을 권한다는 뜻의 장진주. 인생살이의 어려움과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자기 성찰이 담겨져 있다. 자, 두 번째 얘기해 봅시다. 두 번째 이제 행로난이라는 작품인데 행로난 이게 좀 어렵죠? 행로하면 그 가는 길이란 뜻이죠? 그래서 인생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생길의 어려움을 행로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제 이백이 아까 분명히 장진주에서 전생 아재 필요용해가지고 확신 속에서 당당하고 호기로 왔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이게 일이 안 풀리는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17년. 이백이 25세 나와가지고 이제 벼슬을 하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17년 동안 뭐 이것저것 다니면서 벼슬길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도 별반 무소득이. 그러니까 이게 기가 죽을 만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는 고통을 이제 호소한 작품이 행로난이에요. 한번 쭉 제가 읽어볼게요. 금잔의 청주는 만금이요. 옥반의 진미는 만전이라. 잔을 멈추고 젓가락을 던지고는 검을 빼어들고 사방을 바라보나니 가슴이 답답하다. 황하를 건너자 했더니 얼음이 강을 막고 태양산 오르래 했더니 눈이 산에 가득하네. 푸른 시내 낚시는 한가로운데 해 뜨는 곳으로 가는 배의 꿈이여. 인생길의 어려움이여 어려움이여 수많은 갈래길에서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큰 바람이 물결을 깨치며 불어가는 날이 반드시 오리니 구름 같은 높은 돛을 곧장 펴고 드넓은 창해를 넘어가리라. 이 한자로 된 시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그냥 풀어서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좌절 속에서 천하의 이백도 좀 우울하게 됐습니다. 침울해졌어요. 그래서 친구가 아이고 천하의 이백이 그래도 되겠는가? 내가 자네가 좋아하는 좋은 술 산의 진미 준비했으니까 와서 이거 먹고 기운 내시게. 좋은 친구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 있습니까? 표정을 보아하니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의 그 성이 고마워가지고 가가지고 가서 이제 한 잔 술. 이백이 술 좋아하잖아요. 한 잔에 만금이면 이건 뭐 보통 술이 최고급 술입니다. 이 최고급 술을 딱 얼마 줘요. 싹 먹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게 목에 탁 걸리고 안 넘어가는 내려놓는 산의 진미 차려놓은 사람 성인이 생각해야지 해서 이제 젓가락 들어가지고 잡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 음식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 집어더니 그리고 대신 칼을 쫙 입에 항상 칼을 차고 다닙니다. 칼을 쫙 뽑았어요. 뭐 하려고요? 스테이크 자르려고요? 쫙 시퍼런 칼을 뽑아들고 뛰쳐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사방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한 놈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양탕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내가 황하를 건너려고 할 때마다 그 거친 강물을 거슬러서 황하를 다 건너려고 할 때마다 다 왔다 싶을 때마다 얼음장이 쫙 꽝꽝 얼어가지고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하고 태양산 높은 곳 이제 정상 다 왔다 한 그릇 이 가쁜 말이 안 나오는군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산 정상 다가왔다 이제 조금 올라가면 된다 싶은데 그때마다 뭐가 와요? 폭설이 내려가지고 길을 끊어버려요. 내 벼슬길 이제 보인다. 벼슬길이 열릴 것 같아서 이제 큰 기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찬물을 끼얹고 길을 끊어버리는 세상 자기 발길을 막아서는 무리들 이런 세상을 향해서 막 원망의 소리로 막 그냥 울부짖는 이백이 이제 벼슬을 할 때 벼슬길을 찾을 때 방식이 크게 보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과거 시험 보는 겁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고관 대작 높은 벼슬 아치를 찾아가가지고 추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추천을 받을 때 뭘 보냐면 그 사람이 어떤 글을 쓰느냐 어떤 시를 쓰느냐 이걸 봐요. 왜냐면 시품 인품이야. 그러니까 시를 잘 쓰면 그 사람 인품도 훌륭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백 입장에서는 뭐 고사장에 들어가가지고 뭐 수연포 적고 뭐 OMR 카드 작성 이런 거 딱 질색이 이 성격적으로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방한 자기 그 이 멋진 시 창작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벼슬길을 찾는 거죠. 멋진 글을 다 갖다 이제 고관 대장한테 주면은 이런 글을 쓰다니 당신은 대단한 재주꾼이요. 내가 추천하겠소. 막 추천서 도장을 찍으려고 하면 그때마다
이백을 시기하는, 재주가 많으면 시기하는 사람이 많은 법입니다. 시기하는 자들 달려와가지고 안 됩니다. 대인 이백을 추천하면 대인의 앞길을 막을 사람입니다. 이백은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백을 막 참소하는 거예요. 이백이 저게 있었어요. 좀 아나무인격이 있어요. 자기 재주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이게 좀 거만했어요. 그래서 좀 벼슬 높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고개 숙이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일을 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번번이 들뜨들뜨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벼슬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 무려 몇 년? 17년의 세월이에요. 그러니 답답해 죽겠지. 그러니까 막 겁들고 외친 겁니다. 내가 건너자고 할 때마다 황아 다 왔는데 얼음이 꽉 다 올라갔는데 폭설이 내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분통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네, 분통 터질 일입니다. 한바탕 막 그냥 세상을 향해서 막 악을 악을 썼더니 이제 후련해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가슴 속에서 세밀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백아, 너는 푸른 시냇가에 조용히 낚시를 드리우며 때를 기다렸던 한 사람 기억나느냐? 누굴까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낚시꾼. 예? 강태공. 강태공 기억나나요? 강태공이 어떤 사람입니까? 은나라와 주나라 사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은나라 마지막 임금, 주임금이 아주 그냥 그 포악한 군주였어요. 그래가지고 온 천하가 수심에 싸고 백성이 도탄에 빠진 그런 시기여서 이 강태공은 이거 갈아엎자.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그런 꿈을 가지고서 항상 자기 학문에 연구하고 재주를 기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진한 세월이 흐릅니다. 뭐 굉장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뭐 백정일도 하고 술집도 경영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그러나 끝없이 좌절하지 않고 계속 준비합니다. 병법을 익히고 역사를 익히고 막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년에 위수의 지류인 반계라는 곳에 가서 낚시를 딱 들여옵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강태공 낚시법 특징 뭡니까? 역시 들어본 적이 없죠? 뭡니까? 이 낚시 바늘이 굽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고기가 물 텐데 이게 일자야. 고든 낚시 바늘. 거기도 수면에서 30cm 위로 떨어져 있어요. 물을 태면 물어봐라. 재주 좋은 놈은 물어봐라. 이런지 지나가던 나무꾼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이놈아 모르냐? 너가 지금 낚시하고 있었냐? 아니 그렇게 낚다가는 천년 만년 가도 피레미에 한 마리 낚겠습니까? 이놈아 내가 낚으려는 것은 피레미 따위가 아니다. 내가 낚으려는 것은 왕이다. 그 소문이 쫙 퍼집니다. 반개의 저 시내가에 어떤 미치광이 노인이 왕을 낚겠다고 이상한 낚시법으로 지금 낚시하고 있다. 그 소문을 그 당시 이 폭군, 은나라의 주임금 그 폭군을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자 하는 주나라의 성군 문왕이 듣습니다. 아, 이건 인물이면 틀림없다. 그를 데려다가 천하의 일을 도모하자. 그래가지고 경사를 파견해요. 경사 한 명 가가지고 충성! 저희 대왕께서 뵙고자 하시지 말입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흥, 내가 고기 좀 낚으려고 했더니 이 새우 새끼가 와서 나를 귀찮게 하네. 돌아와 충성 저보고 새우랍니다. 문왕이 다시 대신을 파견합니다. 대신은 또 뭐가 됐을까요? 피라미가 제가 돌아옵니다. 문왕이 점을 탁 칩니다. 점을 쳤더니 아, 점이 나오는데 이번에 나가서 잡을 사냥감은 곰도 아니요 호랑이도 아니다. 곰보다 호랑이보다 훨씬 큰 사냥감을 잡을 것이다. 딱 그런 점괘가 나와요. 문왕이 목욕제계 3일을 목욕제계를 합니다. 그리고서 큰 수레를 갖추어 직접 가서 강태공을 모셔다가 나라의 스승 국사로 삼고 함께 이제 천하의 일을 도모하죠. 착착 준비해가지고 문왕 다음 때, 그 아들 무왕 때 강태공의 도움으로 드디어 은나라를 타도하고 주나라가 천하를 차지하게 됩니다. 주나라 1등 공신이 강태공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강태공이 반개의 시냇가에서 문왕에게 발탁되었을 때 그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알아맞추시는 분은 제가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70. 네? 70. 아닙니다. 80. 맞습니다. 80입니다. 70막 넘어갔을 때 반개의 시냇가로 갔고 10년 세월 지나 80 되었을 때 그때 문왕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80 노인이었다. 강태공은 주나라 때 사람으로 무왕과 문왕을 보좌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가 패권을 이루게 한 명재상이다. 그가 세월을 낚은 일화는 유명한데 주나라 문왕이 부친 무왕의 명에 따라 어질고 현명한 인재를 찾아 나섰다. 그러다 고든 낚시 바늘에 밑밥도 달지 않고 세월을 낚고 있는 70살의 노인 강태공을 만났다. 이후 강태공이 세상사에 달통한 인물임을 알고 등용하게 된다. 정말 강태공이 세월을 낚고 있었을까? 그는 물고기가 아닌 천하를 낚고 있었던 것이다. 이백아, 넌 지금 몇인데 그렇게 길길이 날뛰느냐? 저요? 저 42인데요? 기다려라. 때를 기다려라. 실력을 기르면서 때를 기다려라. 이거에 이제 그 음성이 들린 것. 이세백이 고민합니다. 하, 인생길 참 어렵구나. 수많은 갈래길에서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지그간의 실패로 연속된 좌절로 결국은 낙담의 길, 실망의 길로, 체념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신념을 가지고 나는 분명히 쓸 때가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긍정의 길로, 확신의 길로 갈 것인가?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갈림길에서 이제 갈등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마지막 두 구절로 세상을 향해서 단호한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했죠? 큰 바람이 물결을 깨치며 불어올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건 뭡니까? 큰 바람이 불어온다. 물결이 막 높이는 거. 이건 위기 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지만 그것은 그 바람을 이겨내고 물결을 이겨내는 큰 배가 있으면 오히려 뭐가 됩니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큰 바람이 물결을 깨치며 불어올 날은 반드시 온다. 나한테 기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바람을 이용해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지금부터 뭘 만들겠다. 큰 배, 여기 보면 구름 같은 높은 돛을 달고 이런 말이 나오죠. 큰 어마어마한 큰 배를 그 바람을 활용해서 더 멀리 갈 수 있는,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큰 돛의 배를 만들겠다. 더 공부하고 더 준비하고 실패를 더 자양분으로 삼아서 내 배의 돛의 높이를 키우겠다. 이걸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 장성 포랑 호여시 기과 윈환 지창하이. 이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리더들이 좌절에 빠진, 연속된 실패에 좌절을 낙담하고 있는 그런 조직원들, 구성원들을 격려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써요. 지금 좌절하지 마라.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마라. 바람이 불어온다. 큰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너의 지금의 실패가, 좌절이 너의 큰 도치를 이루는 그런 자양분이 될 것이다. 그 진료가 될 것이다. 기웃나요, 안 나요? 이백이 지금 여러분께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결국은 안 되더라는 한탄.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다. 이백은 큰 바람이 물결을 깨치는 날이 반드시 오리니 돛을 세워 바다를 건너가겠다고 한다. 갈림길에서 그를 다시 일으킨 힘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세상을 뛰어넘어 비상하고자 노력한 것이 그의 삶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이백이 전하는 두 편의 시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장진주, 행로난. 자, 장진주에서 별곡, 하늘이 나에게 재주를 주었으니 반드시 쓸 때가 있을 것이다. 천생 아재 필용, 꼭 기억하세요. 이거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행로난에서 언젠가는 바람이, 큰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나는 구름같이 높은 큰 돛을 만드는데 더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 이걸로 여러분 삶에 아주 기운을 받으시고 격려를 받으시고 이것을 깃발 삼아서 아주 멋지게 자기 인생길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